그닭 중에서 올개라던가 오골계? 어 그거 청계리고 오골계리고 어 그거 계란이 참 약이 된다며 약이 돼. 그렇다고 살때 그런 것도 한번 아, 해보겠네. 제가 그 뭐야 저 앞전에 저번에 저 앞전에 제가 차 마시고 어르신하고 제가 이렇게 차 마시다가 공양을 제가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 들어서 오늘 또좀 찾아뵀습니다. 아이 그래 오늘 마침 돼서 참잘 오셨어. 제가요, 아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게 겸사겸사. 그래 이 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래 내 제일 처음에 그러는 건강 스님 건강을 위해서 승복 다신 승복하는 사 드리고 싶구나. 다신승복 있는데 일단 내가 사주 어르신이 사준 승복은 더 따실 것 같습니다. 그러게 그래서 그 전에 그 저는 이제 조합 전에 또그 말씀하셨잖아요. 그 악양의 옛날에 그 사만 시대 때 악양이 낙록 낙록국의 수도 수도였다 그 수도 말씀하셔서. 그 집진 건물 말하자면 왕이 살았던 그 건물이 오니라. 우리 저 융영씨도 좀 앉아서 차 한잔 합시다. 놀러 좀 오세요. 같이 차 한잔 합시다. 감감이 좀 있어서. 그 바로 집을 지었던 그 성안에 그 우리 집들 앉던가 봐. 아유,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, 진짜. 그전에 내가 대학 다니면서 그집두 채를 팔아먹었어. 팔아먹었어요. 잘하셨습니다. 근데 그거 참말로 좋으니라 그 어르신, 통강 스님이 하나 드셔. 뜨겁다, 좀, 그치? 그렇게 통강 스님이 딱 그래. 아유, 역시 맛있다. 그죠? 홍차가. 역시 맛있습니다. 아 실장 오늘 그저장 박사는 내가 봤다 그 다섯 3시 반에 서울 가는 거와 그때 그 네. 차그내 방이 앞으로 그 준비할 게 많다고 일찍 아이고 하면 그런데 서울 가셨구나. 아, 윤경 씨도 얼른 와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. 막 그냥 그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 올려놓고 그때 안 보셨죠? 제가 올려놓은 거. 안 봤어 아직. 안 보셨구나. 한번 보여 윤경 씨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세요. 그래?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이 추억이 돼 있을 겁니다. 오늘 날씨가 그래도 많이 아무 따뜻해졌어요. 좋아졌네. 오늘 아우 꼭봄 날씨 같더라고요, 오늘은. 참 많이 아싸니 안대가 아주 좋지 이 자리가 압산이. 이게 돌 이거 여덟 요가 담 싸면서 담 누가 싸셨습니까? 여기 담을. 돈 많이 들이는데 그때 이돌 싸면서? 아무 저뭐 포크레인으로? 아니지 그때는 그냥 포크레인이었고 손으로 이렇게 싼 거네, 그죠? 아무 여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인류가 다 죽었다. 아, 그분들, 돌산 사람들. 아무 다 죽었구나. 참말로 여기 파니까 계란 노란자이와 노란자이 삶아진 거또 그런 흙이 이어 나오대. 아우, 그래요? 황금색 흙이 나왔다는 거예요? 그렇지. 또 계란 어디서? 내가 요돌 밑에 요 밑에서? 요돌 밑에 야, 이거 완전 명당자리인데요? 민망자리지 요가 요 우리 자리가 요가 아이고, 그 어르신. 다음에는 저 우리 안 사람 묻은 뒤 어디다 묻어 놓으셨습니까? 솔봉에 우리 저 그 토성 안에 그거 묻으려고 하니까 청암에 양삼준 선생이 그러지 말고 물라고 나무 땅에 물라고 묻으랍니까 여기 내가 보기에 참 조소해서 저 밑에 묻어놨어 내 묻힐 죽으면 또 같이 묻히고 같이 묻힐 거라. 그래놨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
건강을 위해서 그 야채도 좋은 거와 보면 좀 조금 해 드시면 좋죠, 뭐 야채. 아유, 그럼 좋지.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르신 방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대뜰처럼 된 그 뭐라 그럽니까? 그 조금 보니까 방부목이 많이 이렇게 낡았던데 그 손 좀 봐야겠더라고. 안 나고 겁이나 내가 다닐 때. 그래 위험하더라. 누민 씨 따뜻한 물 좀. 그래도 날씨는 따뜻해도 바람이 그죠? 바람이 참으로 예. 날 봄날이구만. 예, 그런데 지금까지 어르신이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거였을까요? 우리 집에 안 사람 내가 직장 놓은 거 서울에서 중앙청에. 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요 다원 조성할 때. 아, 다원 조성. 아, 요 쌍계사 위에 모암이라는 동네가 있어. 모암. 모암. 아. 거기에서 이제 종례를 구해가지고. 참 이거 조성하면서 고생했구만. 아니, 도에서 손이 많으나? 네? 도청에서. 내일 오겠어요. 그럼 같이 밥 먹어 봐. 왜 그렇게 지치셨습니까, 간장님은? 아니. 여기 중간에 여기와 정양암 교감 집 앞에. 그거 오늘 허머, 그거 참 좋은데. 거기 음식이 주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. 아, 바뀌도 음식. 뭐 하는지 몰라요, 저는. 어디가 좋을까? 여 스님도 마치 모처럼 모신는데. 순두부도 좀 하십시오. 어디가 순두부? 순두부 맛있게 드세요. 아, 그거 저, 그, 문상이 집이? 네. 아, 그거 더 나아? 네, 순두부 드시고. 아, 그러지 뭐. 아, 추우신데 왜 그게 이렇게. 우리 윤경실로 와서 차 한잔 합시다. 아니, 우리 어르신을 왜 안 보여드렸어, 영상을? 응? 멋지게 잘 나오셨는데. 차가 아주 향이 좋습니다. 정말 고생해서 한 년 따라 보시죠. 예, 잘 만들어 가지고. 아들 밥 먹고 학교 보냈나? 그럼 저 적었네. 저 브로커로 지금 뒤에 그 가면 순두부가 있으면 되지. 순두부 한 그릇 하시죠 뭐. 그래. 그래서 그때 그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까? 누가? 우리 안 사람이? 예. 아, 뭐, 여러 가지 척추에 나가지고 나중에, 세브란스 기분 할 때는, 아, 이쪽으로, 뭐, 여긴가, 맞지? 이쪽으로 앉으면 안 돼. 아, 이쪽이나 앉으면 안 돼. 신고. 그런가? 여기다. 달아요. 얘는 뭐? 네. 잘 익었어요. 나는 안 끄지. 그때가 몇 살이나 되셨어요? 82에 세상 되셨어. 그럼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, 돌아가서. 4년? 윤경 씨 여기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? 저 이제 3년 차예요. 아이고, 오래됐다. 참 성실하다, 우리 윤경 씨가. 좋으니까. 참, 윤경 씨가 여기 인연이다.
여기 돌 밑에서 황금 흙이 나왔다잖아. 그거는 기운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만 나오는 것 같거든.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땅을 파다 보면 황금 색깔 흙이 나오는 곳이 딱 기운이 몇 단짜리라. 저쪽 그 대숲이 보이는 쪽에 있는 차나무 중에요. 약간 그런 황금빛 나는 잎이 자라더라고요. 아 그래. 네. 변종일까요?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. 첫째 영양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저쪽 대숲 보이는 쪽에 있는데요. 두 번째는 진짜 기운이 네. 황금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뭐이고 일부만 그렇게 자라고 있거든요. 아니요 여러 종류라. 동료가 우리가 뭐 어떤 것도 보면 돌연변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. 네. 예외라는 게 있잖아. 돌연변일 수도 있다. 제다 체험 때 봄에 오시면 거기서 뭐 그게 변종이든 뭐 영양이 부족해서든 그렇죠.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특이하니까 재미있어. 그럼 맞아요. 근데 여성은 오시기를 하셨습니까? 여성이요. 전화 안 돼요. 바쁘신 것 같아요. 식사 준비하고 한다고. 날짜를 적어놓고 나오니까 느닷없이 나와서 바쁘신 것 같아요. 그 뭐야 아니, 바쁜데 잘 됐다 그냥 스님 식사하고 오세요 이러더라고 나한테. 아예 안 오실 마음으로 딱 이번에 산모가 들어오면서 그렇죠.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거 아니니까 예, 좀 너무 바쁘다 이렇게 이게 뭐고 너희 실장 자네가 도영의 어느 저 뭐 화실 어디 간게 백석시인 이북에 간 백석시인 이야기가 오가고 했다며? 아 음식점이요. 이중섭 거리라고 있는데 아 이중섭 거리에 감구항 어디가 있는 건가 이중섭 거리? 감구항 있는데 이중석 거리라고 골목길 하나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. 마침 여기 저 스님이 지금 토구리 그 정량 아이가 정량은 얼마 말인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. 남자가 이 지금 뭐 아까 그 시인이 백석 시인의 애인을 애인도 백석 시인은 사모했겠지만은 그 여자가 그때는 그 시절이 외정대가 되어놓으니까 우리보다 백석 시인이 더 나이 많아. 그런데 그 남자가 방해를 놀았어. 백석 시인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, 처녀를 자기가 탐을 냈다. 직장 동료였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동뿐인 거예요?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. 어찌 알았든지 그는 연유가 모르겠는데 그 남자가 정량 사람이라. 백석 시인하고 도영의 처녀하고 사이에 방해를 놔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장가를 들었어. 정량 사람이. 그 정량의 그, 오늘 요거는 좀 따뜻해 보여요, 옷이. 이게 누빈 거라서, 아내가. 고기야, 그렇지, 뭐. 그렇다 따셔 보여요. 차를 가져왔지요. 예, 제 차로 가면 됩니다. 아니, 뭐. 내가 밥을 자시고. 예. 그, 저, 낙록 예. 수장이 살았던. 예, 예. 터까지만. 예.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. 예. 마침 오셨습니다. 예, 그러게 감사합니다. 어쨌든 그 낙록 수도에 가서 나머지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